대기업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지역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돈만 벌어나가는 대기업의 이중성 취재했습니다.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후순위 기호를 받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계에서도 일부 동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GM 군산공장을 전기차 같은 신차 생산기지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조업은 대기업들이 빠져나가 침통한데 반대로 지역상권은 들어오는 대기업 때문에 울상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상생은 고사하고 상인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역 소상공인들과 시민단체들이 지난 3월 문을 연 이마트 노브랜드 개점에 반발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노브랜드 사업조정을 전면 재협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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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브랜드는 전주와 익산에 각각 3곳과 1곳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영업을 시작한 곳은 익산이 유일합니다. 지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개점을 논의하는 사전조정 신청 시기를 놓치면서 벌어진 일인데 소상공인들은 익산시가 입점 사실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저희들은 심각한 경영 압박과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부분을 좀 막아야겠다. 롯데아울렛 군산점 논란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군산점에 몰리면서 인근 상권의 침체는 가속화되는 데다 쇼핑몰 이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 정체와 주차난까지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저희 주차장 해가지고 인도까지 다 내놓는 거예요. 이쪽 상인들은 아예 완전 대기업만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지. 정부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 피해는 결국 소상공인들 몫인데 대형마트 한 곳이 늘어날 때마다 슈퍼 등 소매점 40여 곳이 문을 닫는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등록제로 되어 있는 것을 허가제로 바꾸어서 지자체 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되고요. 과태료나 벌금 수준이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상권이 공생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대응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조선소에 이어 자동차 공장까지 문을 닫은 군산 지역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실제 통계 수치에서도 힘겨운 상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에 이어 이번 달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로 군산 경제는 위기 상황입니다. 당초 두 공장의 노동자 수는 2만 2천여 명, 그 가족들끼리 합하면 7만 명에 육박합니다. 군산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고 제조업 종사 관련자의 47%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률은 52.6%로 2016년 말 55.1%에 비해 2.5%포인트 감소했으며 전국 77개 시 지역 중 76위로 최하입니다. 지난해 말 실업률은 2.5%로 1년 새 0.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또한 취업자 수는 12만 8,900명에서 12만 2,500명으로 6,400명, 5%가량 줄었습니다. 지난 3월 말 현재 군산시 인구는 27만 3,900명으로 지난 2월 말보다 300명 줄었으며 석 달 동안 1,070명이 군산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는 그 공장도 없고 이제 취직할 곳도 없어서 젊은 사람들은 밖으로 타지로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더욱이 이달 중으로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가 현실화할 경우 고용과 실업 관련 지표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번호표 뽑을 정도로 그 정도로 손님이 이제 호황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직원도 뭐 없이 부부가 둘이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산업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에게는 숨통을 트게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GM과의 최종 합의문에 군산 공장의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재활용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군산 경제가 정부의 긴급 자금 투입과 지역의 자구 노력으로 회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송하진 지사는 기자 간담회를 열어 정부 자금으로 부평과 창원 GM 공장이 회생을 해도
또다시 폐쇄 논란에 시달릴 것이라며 군산은 아예 전기차 등 신차 생산기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지사는 정부에 이 같은 요구를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후보는 1번이나 2번을 받고 무소속은 몇 번인지도 모르는 투표,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런 기호순번제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다른 나라 선거에서는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전라북도의 한 군수 예비 후보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무소속 후보는 관행적으로 끝자리 기호를 배정받고 거대 정당 후보는 앞번호를 배정받는데 이런 기호 순번제가 불평등하다는 주장입니다. 제일 앞에 후보가 3내기 5% 정도 효과를 본다는 것은 학계의 중류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차별이라고 판단해. 실제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른데 후보 이름의 알파벳 순서를 따르거나 투표소별로 후보 이름을 순서대로 돌리거나 추첨을 통해 투표용지에 번호가 아닌 이름을 표기합니다. 영국도 이름의 알파벳 순서대로 표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선거 초기에는 추첨이나 순환 방식으로 후보 이름을 표기하곤 했습니다. 1969년에 삼성계엄과 함께 등장했던 거거든요. 무소속 후보나 군소정당 후보에게 굉장히 불리하고. 지난 2014년부터 교육감 선거에서 순환 방식의 교호 순번제가 도입되면서 이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법학계에서는 지난 2004년 비슷한 헌법 소원이 기각된 적이 있지만 이제 시간이 흐른 만큼 기호 순번제는 폐지돼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후보자들의 이름을 읽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시절에 후보자들을 좀 더 잘 선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그러한 시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번호로 순서를 매기는 것 자체가 후보를 평가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겁니다. 이번 헌법 소원이 50년 된 투표 관행이 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세금으로 해외 출장을 떠났다는 의원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은데요. 이번엔 소방관들마저 외유성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글로벌 벤치마킹을 주제로 다녀온 연수 보고서입니다. 오세아니아의 선진 소방을 분석해 소방 업무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인데 일정 대부분이 관광지로 차 있습니다. 8박 10일의 일정 동안 방문한 소방시설은 관련 박물관 등 단 3곳. 비행기에서 내린 소방관들은 동물원으로 직행했고 오페라하우스와 와이토모 동굴 등 호주와 뉴질랜드 관광명소를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이용한 연수였지만 소방본부는 외유성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전부가 다 놀러 갔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일부분은 또 그 해외의 어떤 그 제도를 좀 이렇게 보고 배우는 그런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다녀온 소방관들이 제출한 귀국 보고서도 외유성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총 15쪽 중 9쪽은 인터넷에서 방문국 정보를 붙여 넣었고 나머지도 실제 체험 대신 블로그 글을 짜깁기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실제 벤치마킹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한응 받고 그 가는 공무원이라 좀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건 말씀드리기가 좀. 전북 소방본부가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해마다 5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도내 언론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잊지도 않은 기자를 동원해 보험급여를 신청하고 하다못해 최저임금까지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에 본사를 둔 한 신문사에 대해 검찰 수사가 한창입니다. 검찰은 이 회사 대표가 대리점 계약 관계인 시군주재 기자들을 이용해 건강보험급여를 챙겨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직원으로 신고해야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검찰은 대표가 이런 수법으로 지난 4년간 챙겨온 보험급여만 3,9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시 검찰 수사를 받는 또 다른 신문사는 최저임금인 월 170여만 원 수준의 기자들 월급조차 제때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주지 않은 임금만 1,0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기대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언론 활동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잘못된 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을 하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하는. 이처럼 청탁금지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수사 대상에 오른 지역 일간지는 모두 6곳에 이릅니다. 검찰은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비리 혐의를 철저히 가려낸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출범 1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새만금이 제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을 새로운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3 세계 젠버리를 유치하고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새만금 환경청이 마이산 케이블카가 환경에 부정적이라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고 국비 확보도 실패했다며 진안군의 사업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설치비만 360억 원이 드는 사업을 군비로 진행하려는 것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후속 조치로 GM공장과 협력업체 퇴직자를 위한 종합지원창구를 이달 말 군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에 개소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과 5.18 관련 시민단체는 도내 모 대학 초빙 교수이기도 한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 위원은 지난달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전국적인 퇴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청소년봉사단이 환경과 인권, 다문화, 사회안전 등 테마별로 10개 팀 100여 명으로 구성돼 이번 주말 도에서 출범식을 갖고 11월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금연 아파트와 금연 고시지역,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 만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점검반은 의료시설, 학교 등의 금연구역 지정 상태를 확인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라북도는 산업과 고용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에 천억 원의 정부 지원이 기대된다며 야당의 추경예산 처리에 조속한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또 남북정상회담으로 건설과 농업 등 전북 경제에도 순풍이 기대된다며 국회 비준안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